한식을 심오한 맛을 즐기는 타인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Not at all. I love spicy food. I'm originally from Kenya myself, so I'm used to a mix of Indian. It's very good. I like the fermented. It has a fermented texture and quality to it. 한식이 인기를 더해가자 공영방송 PBS가 13부작 다큐멘터리 김치 연대기를 오늘부터 전 지역에서 방영합니다. 이곳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2세 에릭 리 PD와 한국에서 태어난 혼혈아 마르자 엘렌이 주인공 역할로 한식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And thankfully we have this platform and great friends and people who kind of validate that. 김치 연대기 다큐멘터리가 주류 방송국에서 눈길을 끄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한국 방문회의 위원회를 비롯해 한식재단, 문화체육부 관광부, 농림수산부 후원으로 한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한식과 한국을 홍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식 세계화 그리고 한국을 관광 명소로 알리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광고를 비롯해 LA 지역의 빌보드를 통해 한식을 타인종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저희 LA18을 한국, 중국, 필리핀의 뉴스를 통해 매년 한국 관광 체험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영되기 시작된 김치 연대기로 타인종들에게 한식 세계화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간단하게, 자세하게,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그거 목적으로 한국 음식을 홍보하고 문화를 홍보할 그 목적으로요. 한국 정부는 한식과 한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형식적인 홍보가 아닌 현실적이면서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작된 김치 연대기란 다큐멘터리를 통해 타인종들에게 한식과 문화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